일단 좀 봐야겠는데. 에, 공격하죠? 에, 자. 아, 송님 하트 걸렸어요, 하트. 자, 도치깔, 아, 이거 완전히 기다렸나요? 자, 지금 타겟, 에. 근데 이게 원투가 유력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스톡님 그 세팅 자체 최상급 세팅인데, 궁수요. 아, 이 세팅으로 지금 원투 치는데, 제조들이 좀, 에, 쉽게 지금 공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버티죠, 원투. 요거 보면은, 위력 자체, 에, 약간 좀 필살기, 위력이 좀 줄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좀, 예, 제조들의 어떤 컨트롤에 의한, 기습 대비가 잘 돼서 지금 버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죠? 그렇더라도, 이전에 한 방, 두 방, 여기에 지금 사실은 많이 녹았는데, 제조 캐릭들이. 그런 장면은 지금 패치 이후에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스톡님 공격 보면은. 그죠? 예, 쫑아님, 오늘, 향님 어서 오시고. 그거 보면 궁수, 이제, 스킬 좀, 위력 자체가 약간, 예,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캐시 물약 좀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제주들이. 예. 아무래도. 오케이, 캔디는 자기 거리 좋지요. 이게 정말. 컨트롤에 의존한, 예. 어떤 스톡님의 어떤 필살기를 좀 회피한 건지, 아니면은.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 아니, 금요일이고, 어차피. 이거. 올림하는 날이라 뭐 교전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드비스업 정도는 자자 김 선생님 지금 도출됐죠? 아 자자 아 이건 어려워요 지금 도출 나고 아 짜에 죽기 차라리 죽기가 낫고 위자 캐릭 지금 혈원 투투사이랑 정도 자비분 중에는 뭐 풍월만장 뭐 이 정도고요. 개간지님도 있죠. 듀얼 서브 위자요. 그런 거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겠죠. 자, 자 스톡님 공격을 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전에 그 원투로 좀 사실을 눕혔던 제조 캐릭터를 상대로 원투가 통할지. 그거 한번 보면은 지금 그런 대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개캔디 말은 좀 약간 완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개캔디는 치긴 치는데 이제 사실 아이디어 개캔디 자 스톡님 한번 좀 만약 개캔디도 원투로 지금 제압을 못한다면은 이거는 인스타임 활용한 데미지 자체가 좀 에, 전보다는 좀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탱은요? 탱은 바뀐 게 없죠 뭐 거의 어차피 뭐 상정기 좀 써서 버티고 하는 정도 물론 저 최상급 세팅 탱은 그렇지 않아도 좀 버티긴 버텨요 물약 좀 활용해가면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방송에서도 좀 봤죠 지금 제왕열로 지금 있는 뷰엘님 탱 그 뷰엘님 저 교정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고 이때 생존기 물론 저 다 쓰긴 쓰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제조 파티 점사 공격을 버티면서 좀 교정을 해줬고요. 에스톡님 다시 한번 들어요. 자 이게 좀
자, 누웠나요? 개캔디? 아, 자, 다시. 아, 누웠죠? 아, 이거는, 예. 아프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지금, 예. 지금 뭐, 프로핏이 다 봤고요. 예. 아프긴 아프다라고 보셔야겠네요. 예, 다시 한번 노려, 개캔디요. 아, 지금. 자, 지금 도찐이 치고 있어요. 자, 아, 이게 또 보라가 됐는데, 또. 자. 찍혔고요, 잘못. 아, 이거 지금. 예, 일단은 좀 데미지 자체는 좀 들어가는 거예요, 궁수도. 어느 정도, 예. 세팅된 궁수 데미지 자체는 지금 아직도 아프다. 이렇게 보셔야겠는데. 그죠? 예, 죽어. 자, 우리가 이제 시어, 과연 시어가 좀 패치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바뀐 게 있는지. 예, 도찐 보면 금방 알죠. 도찐, 또, 주바리, 이런 제주 시어 캐릭터. 자. 개캔디. 개캔디는 뭐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제조 생활로 잔뼈가 굵은 제조 같진 않아요. 개캔디는 아, 스톤님 맛이 노렸어요. 자, 개쌈들이 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 개캔디 그동안 사실 자비분들이 많이 노렸죠. 예. 가장 사실 상대가 좀 용이한 제조 메인 제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좀 약간 좀 예, 말하는 것도 좀 시국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거의 이제 전문적인 어떤 제주 생활로 잔뼈가 굵은 캐릭터보다는 좀 약간 착해성이 좀 있어요. 개캔 일단 그렇고요. 사실 자비분들로서는 좀 좋죠. 예, 교전에서 사실 좀 많이 좀 즐거움을 주니까. 예. 랭커요. 그 아르테이아 종족인가요? 그거 좀 선택하시면 돼요. 신종조. 자, 개쌈디. 예, 먼저 노리는데. 카브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포진 자체는 지금 개주발. 예, 거의 뭐 좀 메인 쟁파티, 사실 메인 쟁파티의 힐러.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튼튼한 힐러고요. 대나무 힐러. 안 죽죠. 예. 저 위자 캐릭은 사실 뭐 좀 원투 화력이 좀 예, 크게 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스톡님 좀 노리는데. 개쌈지도 있고요. 비네탱이 있고. 자, 개캔디. 이제 페이크고요. 자, 송이님 노리는데. 개캔디 노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자비분들이. 지금 노릴 만한 지금 캐릭이 저 개캔디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님 뭐 좀 만렙 얘기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렙이라는 건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몹하고 레벨 차이가 10렙부터는 경치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아, 스톤이 다시 나오나 기습이에요. 자, 개캔디 노렸죠.
백핸디도 페이크 타이밍이 잘 잤는데. 예. 보고 있어요 지금 춤을 추면서도 저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죠. 백핸디 눈을 감고 깨만은 죽이다. 참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요 말하는 게.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대비하면서. 예. 예, 춤은 추고 있지만 또 예, 한 손가락은 저 페이크 그 단추끼 좀 누르고 있는 거죠. 대비하고 이렇게. 예, 다시 우리 아자 통념 한번 다시 누르. 이게 좀 아 지금 약간 위험하죠. 지금 타겟 해제 상태인데 이게 저 안 들어오고 계속 치나요? 예. 김 선생님까지 지금 나왔고요. 지금 개주발 노리긴 어렵고 개캔들 노린다고 보시면 되다. 필드 사냥도 하고요. 드론 이제 저래 밀렙부터 캐만 하면 돼요. 캐 보상 경치로 다 업하는 거고요. 8호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인던으로 뭐 그냥 99레까지 또 백스 아 개캔디 한번 다시 돌렸죠. 예. 페이크예요. 예. 대고 있는 거예요 손. 페이크 단축기 개캔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솔 남는 시간 솔로잉 사냥 같은 거 뭐 캐 위주로요 확인하고 개미굴 20대는 간다 주로. 예, 거의 뭐 갈 필요 없어요. 예. 캐만 하면 돼요 그냥. 예. 캐 수행만 하면 돼요. 예. 지금 몹 잡는 경치보다 저 레벨은 캐 수행으로 좀 얻는 경치가 더 크죠. 예. 뭐 몇 랩씩 그냥 그것만 하면 예. 업이 되기 때문에 개캔디 지금 예, 노렸고요. 도찜 아 인생은 자 인생은 처음부터 배쌈디도 있고 롱아 있는데 일단 치긴 치는데 자 매니저 자 아이디얼님 아 빠지나요? 자 매니저 이제 개쌈디 자. 일단 개쌈디 자체는 지금 자비분들이 제일 타켓으로 지금 노리고 있고요. 퀘스트 여기 다 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퀘스트 이거 누르면 이렇게 다 있어요. 뭐 할 것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 처음에 좀 여기 보시면은 에, 메시지가 떠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아니면 처음에 1레벨 있죠? 그거 좀 뭐 말하는 섬이라든가 뭐 여러 예, 가시면 그냥 다 그 NPC에 그 표시가 나요. 어, 머리 위에 NPC 그거 눌러가지고 전직 퀘스트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 그 NPC 아이 개쌈지 좀 노렸죠 두통님. 아, 화력은 지금 궁수 화력은 여전히 지금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겠네. 예. 개쌈디. 아, 보시면 이제 예, 어느 정도 지금 프로피시 다 돼 있죠. 자차 화력으로 좀 친 것 같은데 인스 타이밍도 아닌 거고요, 그죠? 예. 자체 화력으로 지금 친 거고요. 다시 눌러서 쾌 같은 걸 좀 받아도 되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쭉 연계 퀘스트 같은 거 할 때는 NPC 보상해주고 다시 그 NPC 누르면 이제 쾌가 다시 뜨고요. 받을 게 있다면 네. 다시 지금 노리고 갈게요. 자 이건 페이크요. 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 여기 이제 뜨는 게 없다면은 이게 보통 편집해라고 하는데요. 뜨는 게 없다면은 레벨업을 하면 뜨고요. 아마 한 편집해 그저 레벨까지
레벨업을 하면 다시 뜨고요. 그런 식으로 영웅 후보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뭐 하는데 누가 영웅 후보까지 올라갔다. 그렇지. 야, 이거 진짜 닉네임 좀 바꿔라. 개어풍이 뭐냐? 내 앞을 가라보는 자. 영웅 후보 지금 처음이라 뭐 이거는 사실 바뀔 가능성이 큰 거고요. 주바리는 시연데 기수통님 계속 노리고 있죠. 자, 개캔디도 아주 갱기를 부리고 있고 페이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캔디는 사실은 제조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제조 자비분들 쪽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약간 좀 희극적인 스타일이죠. 죽고 뭐 좀 이런 거를 좀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또 재미 위주로 좀 플레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제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쭉 제조 생활을 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랩저 있죠, 투. 그레이드 그 랩저가 다 있고. 다만, 저 클래식 경우는 지금 랩저 없이 다 착용한다. 뭐, 이렇다고 하던데. 델리모소. 이거 보시면, 이렇게. 요 R99라고 맨 위에, 이거, 저, 돼 있죠? 이제 99랩 장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자. 지금 지그섭 정도 아마 좀 오늘 교전이 있을 텐데, 올림이기 때문에, 사실 지그섭하고 좀 드비섭이죠? 지그섭 중립장 정도는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비섭은, 드비섭 경우는 지금 아마, 교전도 하긴 할 것 같고. 뭐 두 군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노리고 있고 통일 계속. 제 개캔디는 사실 잘 눕죠. 지금 최대 화려가 지금 스톡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이제 라송님 등등 이제 롱아인님이나 이제 도찐 노리고 있죠. 자 제보요 서문적 교전. 자 가보죠. 자 카메라 지금 아직 안 이쪽이면 여기인가요? 어느 쪽이라는 거. 자 아 대물림하고요 시즈와퍼. 이쪽인데 서문. 자. 여기 말하는 건가요? 저 치즈 와퍼 이거 여기죠 여기 개캔디 아자자자자 개캔디 지금 있고 아 롱아이님하고 시바시 아 텐카페 나왔고요. 텐카페 위잔데 지금 서브 듀얼 서브고요. 궁수예요 궁수. 자 해상님 한번 노려볼 만하죠. 나름대로 지금 자비분들 중 가려인데 아 이게 개캔디가 지금 힐러까지 지금 있고요 지주아퍼. 자 롱하이님 아 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개캔디도 지금 팔고는 어느 정도 돼요. 101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1렙. 어차피 인스 타이밍 때 화력은 좀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다들. 이거 뒤로 빠졌나요? 아니고.
자, 롱하이님하고 좀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화력 자체는 지금 적어요, 제조. 예. 이 사실, 물 시바시도 있긴 한데. 그죠? 예, 그러나 사실 랭커기 때문에 어차피 마인드 스킬 활용한 곧 타임만 잘, 파악해서 좀 넘기면은 제주자비 분들이 뭐 크게 어려움 없겠고. 그 다음 이제 개캔디 정도기 때문에. 제주자비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해볼 만한 상대죠. 물론 치즈 와프 힐러를 달고 있긴 한데. 오, 저 개캔디. 어미를 막 쓰고. 예, 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데. 개캔디가요. 좀 일창도 안 하죠.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교전에 개캔디. 독고타케리. 에, 개캔디. 하해상님, 자, 치고 있죠, 치고 있어. 자, 개캔디. 아, 실 무지반인데요. 독고타. 시바시. 아이. 이게 지금 사실, 이 마인드 스킬. 아프기 때문에요. 요때 좀 노려서 치면 한 파티 뭐 두 파티까지 또 버티면서 흔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그 스토코타 뭐 크게 뭐 좀 고가의 무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죠? 그죠? 고가의 무기를 찰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자, 치즈 와플은 사실, 궁수 장비를 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힐러로도 꽤 버티고요. 레벨 자체는 좀 낮아 보이는 힐러고요. 지금 듀얼 서브기 때문에. 서브 이름 뭐 어떤 거야? 지그하르트? 예, 서버 이름이에요. 지그서. 투사이랑 뭐 피시 슈트를 산다. 뭔가 좀 지능을 또 올리는 이걸 좀 산다. 투투사이랑도 좀 뭔가 좀 지능을 좀 올리는 피시 슈트를 사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라스송이님 보이고요. 개주디까지 왔네. 예. 엄청 빈 제조 힐러고요. 여기 최참판 기습 펜슬의 달인이죠. 이 정도 포진돼 있고. 다일 공수 보통 많이 해요. 다일 종족 공수. 자, 에, 지금 공격이죠? 자, 지금 롱아이님하고. 자, 빠지는데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요. 아, 해상님. 에, 돌도 숨어요. 지금 돌도. 그 시바시가 따라가는데. 예. 걸음이 어차피 지금 궁수보단 늦죠. 치즈 왔으면, 에, 새 변신 됐고요. 에, 박홀리 나왔어요. 자. 자, 일루션열. 에, 샤카레 전설리.
노리는데. 아 지금 예. 박홀림이요. 예. 일루션을 예. 박가리지 나왔죠. 아 밭을 가는데. 예. 치조와 포하고 개주디. 예. 화력이 지금 마땅히 지금 없고. 아 시바시저 공격 자체도 지금 사실 완전히 무시할 정도는 아니죠. 에 파콜 빠지고 있었고요. 에 지금 약간 아픈가요? 약간 에 좀 빠졌고요 파콜님이. 아 역시 이 랭커 지금 사실 세팅 자체를요 공격 쪽에 투자하고. 에. 마인드 타이밍 활용해서 공격 들어올 때가 아파요. 자, 라송이님 공격이에요. 자, 개주디 노리는데. 네. 자, 이게 통하면 좋은데. 치고 또 치고 계속 치고 죽을 때까지 치는 거죠. 이 작전이 예, 라송이님 작전은 안 죽어도 실망하지 않고 또 치고 또 쳐서. 죽을 때까지 한번 쳐보는 건데. 아, 이게 좀 힐로 버티고 있고. 자, 이게. 에, 샤카레 연설님 한 번, 네, 그렇죠. 같이 치고요. 에, 자. 아, 버티는데 개주도 있고. 뭐, 야, 인테스일리 뭐 하고. 아, 이게 안 죽는데 개주도. 자, 에, 이거 참. 자, 샤카레 전설님. 아, 이렇게 쓰러지나요? 아이, 참. 자, 라송이님, 그래도, 자. 아, 마법 공격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개주디. 예, 이거는 실이 급하지 않은 거죠? 예. 아, 라송이님. 예, 이게 좀. 파팅적인. 지쳤나요? 라송이님도 치다가 아 그래도 치고 있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예. 죽을 때까지 치는 전술밖에는 지금 그죠? 자자자자 쫓아가서 또 치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또 치고. 아 이제 여기는 지금 야 이쪽 이동했고요. 아 여기 지금 치즈 와퍼. 아, 자,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자. 그 다음, 거기 해상님하고 설레오님 자. 파콜님까지 지금, 아, 이게 이제 화력이 그러나. 아, 치즈 와퍼 공격. 아, 진짜 파콜님이 어떻게 두었죠? 아니, 자, 지금, 화력이 있나요? 지금 제조? 아, 씨발, 이 정도인데. 저 개주대 하고요. 아, 왜 누웠죠? 아니 치바씨는 이제 안 친 것 같은데 대반에 지금 누웠나요? 설마? 아 해상님 아 이게 어려운가요? 치바씨 공격 자 자, 롱아이님하고 좀. 자, 화력은 지금 시바시. 이 정도고. 아, 좀 달라붙어서 지금 치는데. 야, 야 아픈 것 같은데요. 또. 1대1. 1004님. 지금 게, 뭐, 궁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탱카페 나왔어요. 자, 개주띠. 에이, 쌍일러죠, 지금. 아, 내 앞에 가로막는 자, 놓고. 지금, 아, 이게 지금. 시바시 화력 세팅을 한것 같은데요? 아,
전에 우리 봤죠. 화력 세팅한 랭커는 쟁파티 한 파티 두 파티까지도 저기 마인드 타이밍 때 흔들면서 자꾸 죽기까지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상님 점프 저 치긴 치는데 저 동화 있는데 비싼스럽게 지금 어디로 가 움직이는데 아 이게 쉽지 않은가요? 좀 탱카팬이 사실 듀얼 서브예요. 원래 궁수인데 화력 궁수요. 제조열 3대 화력 궁수죠. 지금 사실 위자고요. 궁수 장비 세팅을 좀 많이 맞췄기 때문에 뭐 위자 장비면 좀 아 파콜린 다시 바꿔요. 고탕 넣고 개수디 시바시 탱. 아, 이 화력이 지금 둘이죠. 탱카페하고 시바시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혼자예요. 파콜님은 이 둔부 자체 화력 교전 화력이 나오는지 이거 보시면 알겠죠. 예, 이거 보시면 알고요. 이 힐러 달고 있을 에 제압이 안 돼요. 힐러 달고 있을 때 이게 제압이 좀 어렵죠. 예. 아 왔어요 신화불 유련자님. 에이 탱카페 놓고 아 개주디 도망가요. 자 타겟되지 않고 막 계속 도망가는데 다리가 걸리고서 좀 주춤하는 순간 죽는 건데. 아이 만으로 들어왔고 이제 화력이 왔죠 신화불 유련자님. 아 이건 뭐 에시바신 웃고요. 지금 다 누웠죠. 에 보시면 이제 이게 10세시죠. 아 기습적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버티기가 어려워요. 역시 크게 지금 단검 화력 차이 나는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순삭 보라를 자. 여기 아니죠? 13시구요. 이게 뭐, 신화불 유련자님 13시라고 해가지고, 붙여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들려줄 수가 있는데. 자, 다시 나가고 있죠. 자, 쌍방인지 어쩐지 확실히 지금, 모르는데. 자, 에이씨, 저. 자, 치고 있고요. 다시 자. 아, 다 걸리긴 했는데. 자, 어디로 가죠? 다시 뒤로 빠지나요? 에이, 다른 캐릭 노리는 것 같은데. 카레 전설님. 자, 요거는 지금 아씨 누구 쫓아가는지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이제 아 그렇죠. 볼까요. 에 이건 저 박홀님. 여기서 교전을 했던 것 같고요. 자, 둔부 단검 이거 이 정도. 자 보고요. 한번 당했죠. 좀 제주도 데뷔는 좀 안 된 상황에서 자 보시면 이제 라인 자체가 좀 예, 지금은 좀 파콜님은 일루 아이씨 보라가 됐고요. 또 지금 이 컨트롤 이렇게 못하나요. 자 일루션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동맥 라인이 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풍혈해서 몽혈로 옮겼죠. 신라블루님자님. 예, 여기 브렘론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동맹창은 이제 다 같이 지금 되는 거고요. 그죠? 라인은 다 틀려요. 지금 일루션, 풍,
몽 이렇게 틀리는데 동맹창만 지금 다 같이 되게 묶여 있고요. 요거는 지금 몽 라인 자체를 화력을 넣어서 쌍방 가능한 라인으로 지금 따로 지금 해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안쪽 볼까요? 물론 시바시 자체도요 마인드 타이밍 때는 좀 공격 뭐 충분히 버티죠. 자, 언니님 어서 오시고요.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려다 깜빡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 수통님 잠수 갔고요. 지금 안 보이죠? 시바시 정도 나왔는데 사실 행도 피가 달 텐데 지금 잡아줘. 광자사의 분노까지 떴네. 자. 형상대로 지금, 자, 파콜님이 있고요. 자, 라스톤님. 아, 스톤님 저기, 아까는 좀 저녁 타임 때 교주를 활발히 했고요. 노려서 사실은 굉장히 좀 치는 공격. 여기 좀 퓨전이지만 보여줬죠. 지금 잠수 같고요. 네, 해상님 올라왔어. 자, 독고타. 자, 라송이님 좀 누웠죠. 보라풀님이 좀 자비 힐러분들이 좀 부활 지원 좀 해주셔야 되겠고. 해상님. 자, 롱아님, 해상님 일단은 저 점사 좀 치고 예앞을 가로막는 자는 이제 헤이트 같은 걸 좀 적절히 해줘야죠. 탱이면 또 개준 일단 나왔어요. 일단 나왔고. 자, 파콜님이 일단 노리고 있고요. 자, 아시죠? 시바시까지 나왔는데. 자, 뒤쪽 볼까요? 예, 네, 롱아이님. 아, 이게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지금, 공격력 좀 세팅이 됐어요. 롱아이님이 사실 못 버티고 좀 눕는데. 이게 지금. 세팅 돼 있는 것 같아요, 시바시. 자, 이제 파콜님 한번 봐야죠. 관한이요? 관한이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 예. 네. 관한? 어느 혈분인데요? 아, 형님 단검님? 예, 네, 뭐, 초대했던데, 전에? 친구 초대요. 응. 이 제조잡이 하시는 분 같은데? 자. 보면 방송 시작할 때 캐릭 키면은 뭐 그거 알려고 친구 초대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서버. 아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치즈와 포... 아... 시바시가 이렇게 아픈가요? 예, 지금 로가이님하고 지금 해상님이 치즈와플 노리는 이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자, 이 치즈와플 똑하고 애쓰러져야 되는데. 아 그래 뭔가 좀 제 그림이 좀 나오는데. 아 이게 아씨 씨가 지금 달려들었는데. 로가님 치고 또 오는데요. 아 자 치즈와플. 아 이게 점사로 어떻게 좀. 아 점사로 어떻게 치즈와퍼 정도는 지금 개합을 해야 되는데 참. 아 이게 치즈와퍼를 안 노리고 자 시바시를 먼저 노리고 있죠. 예 시바시 놓고요. 자 부활까지 들어왔어요. 예. 아 이게 치즈와퍼가 더 좀 공략이 어렵다 생각하나요? 시바시보다? 아니면 뭐 시바시를 빠르게 좀 제압하고 치즈와퍼를 좀 노린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화력 자체를 일단 빠르게 좀 예. 그렇죠. 탱스케일 마법봉사 같은 거 좀 들어간다면 그렇죠. 아, 좀 산다 안 죽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좀 크리스탈이고요. 자, 이거 풀리는 순간에 한번 좀 에이 아 시크해지면서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이 탱이라 지금 사실은 뭐 자 디버프 걸고 좀 하는 건데 에이 아 안 잤는데요. 아, 왜 참. 자, 일단. 자, 일단 한번 보고요. 아, 이 정도는 좀 사실을 좀 위협적으로 좀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이제 왔어. 에이씨, 마시가 왔고. 그래서 손님 놓고 자 여기 지금 어떻게 좀 아 지금 자 로가이님 해상님 어떻게 좀 자 아실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점사로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자 치즈와퍼 자 해상님 뒤로 쭉쭉 빠지고 있는데. 롱하이님인가요? 저 직자 아 롱하이님 뒷걸음치고요 지금 아 이거 참 자 다시 한번 치고 있죠 해상님 아이 자 저 스킬을 잘 자 지금 아 지금 마스의 분도까지 지금 다 떴는데 아 자 이게 아 이 참 설레어님도 있고 롱아이님 계속 치는데 아 이거 참 역시 치즈와퍼 지금 이거 안되나요 공략이 아 이거 참 자 이 저랩이죠 이게 치즈와퍼 발동수선 에 그렇죠 발동수선까지 지금 달고 있는데 아니 지금 파티 우정이라 뭐 야 이거 참 이거는 에이 민호님 무료예요 8억까지 아이 이제 잡으주지 아이 이제 점사로 치즈와퍼라도 잡죠 우리 아 그렇죠 라송이님 아 진짜 지금 말이 되는 분도 있어요 갓 디버프 걸고 좀 아니 이게 99렙이에요 치즈와퍼 이게 진짜 잡아야죠 이 정도 자자 에 무자버로도 돼요 에 좀 앵벌이 하면서 하면 힘들긴 한데 해상도 있고 와서 아이 참
지금 뭐 속화 상태고요. 자, 아, 이 참 이거. 자, 시바시 공략은 좀 성공했는데, 아니 이게 자 티자 공략이 좀 어려운가 이렇게. 아, 이 자식 저 레벨인데. 아, 세상님 누웠고. 아, 지금 마땅한 화력은 지금 제조 지금 시바시 혼잔데. 아, 예. 자, 마인드 타이밍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은데. 시바시. 마인드 타이밍 아니면 좀 눕힐 수도 있죠, 충분히. 예.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은 뭐, 아. 그렇다고 힐로 좀 버티기 때문에. 근데 치즈 앞으로 어떻게 좀. 치고 치고 또 치고 하는데. 착하래 전설이. 치는 건 좀 잘하고 있는데. 아파하진 않는데요. 자, 인생은 모처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렇죠? 이건 잡겠죠, 이젠? 자, 지금 다 치고 들어와, 이미. 인생 모처부터 착하래 전설님. 아이, 자, 잡겠죠, 이젠? 자, 그렇죠. 해상님하고 지금 뭐, 라송님 인생 멋져버렸니? 내 앞을 가로막는 자, 설레오님. 자, 뒤에 사카레 전설님. 자! 이거, 자, 뒷부분 사걸. 자, 에이, 자. 에이, 잡았어요. 자. 아, 정말 힘들게 잡았는데. 아, 이거 참. 이렇게 힘들게 잡아야 된다면은. 이게 지금 저기 낮점수한데. 이거 만약에 레벨 오르고 지금. 듀얼 인형 스킬 좀. 다 찍으면은. 아, 더 어렵겠는데, 이거. 정말. 아, 참. 이 개주. 개주발도 아니고. 개주발은 사실 피통이 뭐 17만 몇천이기 때문에. 네, 세팅 자체 잘 돼 있고 방어하고 이제 피통 쪽 다 돼 있는데. 아, 이게 참. 그나마 일단 그래도 마지막에 또 한 번. 에, 기사를 올렸어요. 제주다비 분들. 그죠? 예. 뭐 누가 물어봐도 치즈 와퍼 제주다비들이 이제 정리했냐 물어보면. 어, 정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 그 정도 상황은 좀 했죠. 저 캔디까지 지금 나왔는데 궁수해. 개캔디도 사실은 화력은 좀 돼요. 이게 뭐 제왕 쌍방아자. 에, 호칭 좀 달고 있죠. 실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거죠. 쌍방 라인을 따로 만들. 아, 참 치즈 와퍼 잡기 이렇게 힘든가요? 아까는 좀 문놀이는 아니죠? 참자니 이 필드 교전이에요. 그거는 좀 입구 피존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교전한 거기 때문에 필드 교전이죠. 자, 아, 일단 한번은 저 그래도 자비분들 에, 단합된 힘을 한번 보여주긴 했어요. 에, 점사로 한번. 광연님, 접하냐 이렇게 저 우리 혈원 광연님 얘기하는 거고.
사양. 아이 뭐 그냥 대충 이제 크게 뭐 좀 고사양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럼 좀 뭐죠? 자주 어떻게 괜 투투사이랑 제보를 해달라고 전체 창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예 투투사이랑이 뭔가 한 거죠 나름대로 무기력하게 그냥 죽기만 하는 위자는 아니다 투투사이랑도요 왜 우리 혈원인데 제보를 좀 해달랄 정도로 개캔디가 신경을 쓰는 건데요 그죠? 예 이거는 사실 투투사이랑이 뭔가 한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또 자 개캔디 뭐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사냥판님들 제보 감사했다 에 뭐 이렇게 인사를 못했다 이거 사실 개캔디 국물에서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재치 있는 아주 전체 창이죠 개캔디 예. 그죠? 이런 건 괜찮아요 예. 뭐 이 정도 어떤 전체창 이 누가 봐도 사실 즐겁게 볼 수 있고 또 웃음까지 또 줄 수 있는 거고요 개캔디 풀셋 위자님 있냐 지금 위자 경우는 이제 풀세팅 이라고 하면 최상급 세팅 말하는 건데 지금 자비분 중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분 중에는 없죠 어느 정도 좀 블러디 무기 8사 사냥 세팅 정도라면 투투사이랑 우리 혈원 위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전 어느 정도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다크 방어구 셋 위자라면 저 풍월만장님 다 저 유튜브나 저 이미지 게시판 있죠 홈페이지 거기 보시면 다 장비 세팅 거 다 공개돼 있어요 풍월만장님 그런 거 보시면 좀 되고 개간지님 또 역시 또 위자고요 그 세팅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정도 세팅이고요 그 이상의 완전히 뭐 다크 무기 고인챔 다크 방어구 또 좀 레어도 사실 최상급 레어 세팅된 위자는 여기 교전하는 걸 거의 못 봤죠 원체 좀 없기도 하고요 사실 위자 쟁하는 분들이 물론 있긴 있는데 일루션을 쪽 또 제왕혈도 그렇고요 용무기 위자도 있고 제왕혈 그렇긴 한데 이 사실 뭐 거의 요런 식의 좀 글성에서요 교전 능력을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교전 장면은 이제 사실은 못 봤어요 제왕혈은 뭐 시간의 여유님 용무기 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파티 교전 같은 거는 이제 이전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이제 글성 교전에서 어느 정도 좀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그건 못 봤죠 우리가 브렘 논섭이 제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전 보증 없는데 예. 수사님 말하고. 아이씨, 아이씨. 아, 무슨 술 하자. 자, 백지 250 시켜서 먹는 사람한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 이게. 자, 일몽님 어서 오시고. 투투사이랑이 지금 나타났어요. 달라졌겠죠? 어느 정도 지금 위자. 예. 과연, 버프 볼까요? 그렇죠. 아이씨. 비방법은 이거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싸우는 것도 좀 있어요 교전 장면도 아니 동영상 그거 저 보시면 나오고요
그린 컨트롤로 좀 어설프게 좀 개조를 지금이요? 지금 싸울 만한 예 용고기 보고 지금 나왔죠. 아 용고기 보고가 지금 나왔다면은 아 객한지 용고기 보고라면 지금 짜짜짜짜 자비분들이 아 그렇지 신나 불리는 자님도 있고 자 이렇다면은 좀 균형이 맞죠. 예 아무리 지금 용고기 보고 뭐 이렇게 아 짜짜짜 그렇죠. 아 야,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요. 예 신화 불리는 자님 아 지금 용고기 보고 지금 누웠죠. 예 해상님 좀 눕고요. 아 개캔디도 굉장히 지금 노리는 한방은 있어요. 개캔디 용고기 보고 예 그쵸 예 세븐스타 라인 역시 메인 제조혈 중 하나고요. 해밀 라인하고 같이 거기 좀 주력이고 3대 공수 정확히는 양대 제조 공수 중 하나예요. 용기 공수 방면에서 고른 컨트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쟁교전 공수 그 다음에 제조 공수 양대 그전 그 스타일 교전 스타일을 두루 섭렵했어요. 용기 보고 예, 제조 실력이 굉장히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늘은 상태죠. 팝콜 자 투투사인은 뭔가 좀 에? 일단 전 에이 자 법수가 좀 약간 부실한데 자 지금 위자는 어차피 원투 원투로 좀 뭔가 좀 합복이 어렵고 자 스킬 딜이 짧아졌죠. 에에 투투사인 그렇기 때문에 치고 치고 또 치고 계속 치고 막 쳐서 그냥 아 자자자 아 이제 아픈가요 역시 아 신이라 보입니다. 자 용고기 먹어 아 이렇게 못 버티는데 어 이게 지금 아 아픈 것 같은데요. 단검이 아 또 놀 아 용고기 먹어 이거 당했어요 완전히 신이라 불리는 사람한테 자, 이제 아파요. 다크 무기예요. 신화 불리는 자님. 예. 무기자 다크 무기죠. 에 다시. 자, 이거는 지금 투투사이랑도 쳤나요? 투투사이랑이 친 것도 같고. 그죠?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데서 뭔가 좀 하고 있긴 있어요. 투투사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투투사이랑. 자. 야, 너무 좀 깊숙이 나간 것 같은데, 투투사이랑. 평소와 다르게. 자, 너무 나가면 안 되죠, 투투사이랑. 아이, 참. 자. 기습 공격 한번 지하스턴 걸고 치면 죽는데, 자. 지금 약간 좀 무리한 것 같아요, 투투사이랑. 자. 평소에 저렇게 안 나가 있는데. 예, 패치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특별히 뭐 생존기가 좀 늘어나고,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격 당하면 이제, 눕는다고 봐야 돼요. 원투에. 자. 아, 개캔디가 노리고 들어오고, 아, 자. 예, 일단, 단검. 이 패치 이후에도 단검 화력 자체는 지금, 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신화 불리는 자님 정도의 최상위 세팅. 단검 공격 자체는 통하고 있어요. 예. 그죠? 자, 투투사이랑. 아, 이제 버프라도 어떻게 좀. 자, 포스 한번 해줄까요? 어. 에이, 파티가 있네. 자, 그래도 이 포스 자체가 지금 마속. 그죠?
마법력까지 늘리는 건데. 에, 다크로브 아니에요, 그냥. 에, 용고기 뭐 노리고 있어, 투투스 아이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 자. 에, 지금 다, 신화불륜자님이 치고 있고요 용고기 뭐, 에. 자, 버티죠. 일단, 파쿨님도 있고요 진짜. 자, 해상님, 마대님. 에, 용국이 나왔어요. 자. 아, 치즈와퍼가 지금, 에, 대담한데. 지금은 좀, 어렵겠죠. 아무리 좀, 어센바쿠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원투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시라블리논자님. 원투 공격을. 또 치즈와퍼는. 자, 파쿨 네, 투투사이는 뭐지 공격하는데. 자, 어, 그래도 좀 안 죽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투투사이랑. 예, 네, 타겟해지 상태로. 자, 왜 이렇게 안 죽죠 투투사이랑? 예? 네? 자, 오늘 굉장히 안 죽는데. 뭐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정을 뻔히 아는다니까. 어쨌든 이제 안 눕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단순히 운인가요 오늘? 아이씨 혈원이라니까 부사님. 혈원 마크 같잖아. 근데 이제 위자가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은 그동안 교전에서 뭐 위력적으로 눕히고 하기가 어려웠는데. 아, 뭐,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뭐, 주팔세수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예, 뭐. 장비 뻔히 알죠, 제가? 왜냐면 이 계정도, 제가 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필도 저 전에 하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한 파티 한 번. 저도 오래 한 번, 오래 한 번. 요거 좀 띄워줄게. 뭐 이 정도는 한번 해주고 워낙 잘 죽기 때문에 요 정도 한번 띄우면은 그래도 어떤 버프 탱이 있다. 탱이 있어도 이 템플러 오라를 뛰어넘는 오라를 받고 있나? 에이 아이언 오라인데 이거 방어 쪽이죠? 너 방어 쪽이 약간 좀 자, 볼까요? 파콜 믿고, 바꿨다, 볼까요? 뭘 바꿨다, 그런지, 아니, 101렙죠, 스킬을 말하는 건데? 자. 아, 절팟이다. 아, 이제 카오가 됐어요. 자, 에, 미스죠, 이거 지금. 자, 투투세라 아직 카오 된 걸 눈치 못 채고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자, 카오인 걸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에, 눈치 챈 것 같기도 하고. 자, 가야지, 얼른. 자, 카오플러. 가야 되고. 자, 미스 죄송. 자, 제가 좀, 대신 말해줬고요. 개캔디, 네, 좀 아주 좀 뭐랄까 좀 약간 희극적인 여러 가지 좀
일반 창이라든가 천체 창 같은 거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켄지. 그거 지중한 나머지 자신이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재미를 줄 수 있다면은 뭐든지 하죠. 제조자비들이 좋아할 만한 상황을 연출해서 극적으로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조자비들한테는 약간 인기가 좀 있어요. 개캔디만 나오면 그 잡으려고 다 보통 보러 안 되는 분들도요. 막 그냥 나가서 그냥 계속 치고. 남들이 이제 다른 제조자비가 먼저 잡을까봐 그냥 서둘러서 가서 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닭을 맞고 눕고요. 개캔디.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조자비 분들 교전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캔디가 보는 재미는 있죠. 브랜드 서버요. M님 용곡이 곧 나와 있고. 자. 용곡이보 자체도 사실은 이 최대 화력 브렘넌서 브렘넌 이전한다. 글쎄 뭐 그 제조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아마 외로운 제조들이라면 브랜런도 괜찮지. 그죠? 혼자 외롭게 좀 제조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동료 제조들이 있는 브랜런 서버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자. 용고기보가, 빠지는데 빠져요, 빠져. 아, 이거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필드에서 완전히 지금 한번 결판을 내려고. 자, 치즈 아퍼, 지금. 아, 자. 약간, 롱아이는 치고 있고요. 자, 일단 뒤쪽 치즈 아퍼 계속 버티고 있는데. 자, 소환수 디버프 자체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아, 용고기보가 지금, 있고. 야, 브라노마. 설레었네, 뭐가 있네. 자, 해상님. 자, 다굴인데, 자. 일단 치즈 아빠가 지금 힐을 계속하고. 그럼 괜찮아요, 지금 변신시킨 거. 아, 다시. 풀렸고. 아, 해상님 누웠나. 아, 진짜 최대 화력인데. 개캔드까지 나왔어요, 지금. 자. 아, 농아인도 넣고. 이거 진짜, 진짜 전멸 같은데. 아, 이 전멸이에요, 전멸. 저 내 앞에 가는 말이야. 저 나무 뒤에 저게 숨어서 어떻게 좀 왔다 갔다 도망을 좀 가볼 죽게 했죠. 아, 전면인데 이거. 지금 잘한 거죠. 지금 용고기가 빠진 건지 전술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죠. 그렇죠. 일단 도망가는 게 좀 낫다. 도망가는 게 상책, 이걸 못하죠. 산책은 이제 걷는 거고요. 자, 일단 뭐, 보라 풀리면 좀, 자비분들, 부활들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어비를 좀 보시면, 이, 거의 뭐, 저 피통하고, 이, 뭐, 마방, 방어,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이제 피통 다 찍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방어. 마방 이제 약간 이제 두 개만. 많이는 안 찍고. 이 정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자자 보라 그랬죠. 일단 무적하고 달리는데. 이게 뭐 탱이 있어가지고 땡기면. 자. 용곡이 뭐죠? 혼자지만 일단은 이런 필드 규전에 굉장히 능하죠.
농고기 보고? 글쎄 한 105랩은 아니고요 103 정도 되나요? 아마? 네, 혹시는 모르는데 개캔디 투투사이랑 PK 카운트는 무조건 0 만들어야겠고요 가 홈페이지에 용고기 먹어 저 검색해가지고 보면 레벨도 나오죠 메인 캐릭 자 안쪽 있고요 용고기 뭐 여전히 지금 밖에 포진해 있고 치즈와퍼 하고요 에 이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에 한번 밀렸기 때문에 자 화력이 되고요 용고기 먹어도 에 지금 뭔가 좀 노리죠 해상님 노리고 있어요 아 지금 아픈 것 같아 이걸 지금 못 버티는데요 아 자 역시 아픈가요? 어느 정도 화력은 좀 그래도 대상님 좀 되는 데미지 자체는 좀 주고요 그래도 자 뭐 1대1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좀 용공이 뭐한테는 안 된다 쳐도 개주 개주 뛰죠? 개캔디 개캔디하고 지금 뭐 용고기 뭐 정도 화력인데 105렙이면 거의 만렙이라고 보시면 되고 103이면 사실 쟁교전 레벨은 약간 좀 처지고 보통 이제 104 이상이죠 거의 103도 가능한데 뭐 일단 뭐 이 정도인데요 풍요를 철수한 것 같고요 아직 쌍방은 아닌 것 같죠 아까 호칭 보니까 아마 그 쌍방 하려는 라인이니까 그 쌍방 라인에서 이제 쌍방 되면 아마 이제 무필 같은 걸 이제 아마 하겠고요 글송 같은 것도 이제 교정 같은 거 나오고 에 투투 사이는 뭔가 좀 저 벽에 걸렸어요 벽에 그렇죠 약간 자 위기고요 아이짜 예, 죽겠나요? 자, 지금은 들어왔는데, 약간 저 투투사이랑이 좀 당황했고요. 아, 이 벽에 걸리는 바람. 포스가 더 다 돼 있고, 결속이단. 그렇죠. 지금 이 정도 같은데요? 자, 한번 나와볼 만도 어렵나요? 여기 지금 다 한번 나와가지고. 아, 어려울까요? 치즈와퍼도 있기, 상비 치긴 치는데, 지금 혼자 지금 어려울 텐데. 자. 아이 자 띄웠어요 띄웠죠 아 자 띄워도 치는 캐릭이 없고 아 이거 참 에이 투투사이랑도 좀 나왔죠 약간 무리인데 자 투투사이랑 치고 있고요 아, 얼른 도망가죠 예 지금 이건 자, 치즈 와퍼 용고기 먹어 예 투투상 계속 치는데 아 지금 투투상이 거의 안 죽고 있고요 예 웬일이죠
예, 처음 보는데. 나 투투상 이렇게 안 죽는 건 처음 보고요, 저도. 아니 뭐 저 약하고 저기 하기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엄청 죽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안 죽고 있는데요. 이게 뭐 패치도 인한 영향인가요? 플레어는 아니고요.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는데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평소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위자 할 만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자 공격력은 좀 약해도 뭔가 생존력은 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죠. 위자가 사실 취약하고요. 방어 쪽도 좀 로브 계열이고 마땅한 생존기가 없어요. 위자가 자 볼까요? 치즈 와퍼 여전히 있고요. 제주들도 방송을 보냐 이렇게 하는데 뭐 다 보기도 하고 자 투투상이 나왔는데 자 이거 자 이게 지금은 통했어요. 오빠 믿고 누워를 지금 노린 건데 이게 사실 밀대거든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이상한데 자 투투사이랑이 뭔가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정말 차력 유자라는 친구죠. 뭐 이렇게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나요? 투투사이랑 그죠? 또 한 번 나가서 오빠 입고 또 치고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통했기 때문에요 지금. 예, 저 한 번쯤 한 발짝 나가서 오빠 입고 누워 또 치고 예, 해볼 만하죠 지금? 자 한번 해볼만한데 투투사이랑 지금 뭔가 생각하나요? 자 오빠 믿고 누워있는데 이제 들어왔죠. 개캔디는 뭐 잘 찍고 있냐 이렇게. 뭐 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좀 잘 찍고 말고 할 게 없죠. 샤카리 전설님은 개주디 남았어요. 개주디. 자, 투투싸이랑 지금, 오빠 이거 또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지금. 자, 개주디 지금 노리고 있는데. 치즈아퍼까지 싹 일어나고 보시면. 개캔디도 공격 들어왔고, 해상님하고. 쌍일어라 지금 약간 좀 어렵겠고요. 개캔디 타겟 제까지. 주사님. 용고기 보지 나왔죠. 자. 상님이 위험하죠. 자. 지금 타겟 해제 상태인데. 자 스킬 풀리면. 지금 안에 있는 캐릭까지 지금 오쌤 때문에 지금 딸려 나왔는데 이 잠수하는 캐릭 보라된 캐릭이라면 좀 죽는 수도 있고요. 용고기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요. 상님 사이랑 좀 치수앞을 노리면 되겠네. 많이 치고 있는데 언다잉 떴고요. 파팅 접근이 들어왔고 이거 지금 투투사이랑 지금 화력이 지금 통하나요? 언다잉까지 띄울 정도인가요? 자
대치죠. 일단 버티고 있는데 죽겠고 투투 사이 한 번 두었죠. 예. 자, 그렇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교수원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자, 뭐 부활 같은 건 좀 직원 되겠고요. 예, 진짜 용고기 먹어. 투자가 뭐 안 된 건 아니죠. 아니, 불로된 무기 위자가 찰 정도면 저 투자는 된 거죠. 야. 충분히 지금, 예, 사냥터에서는요, 인정받는 위자예요, 투투사이랑은. 예, 블러디 무기 위자기 때문에, 특히, 뭐, 어떤, 모리사냥 같은 데는 뭐, 없어서 그 못 구하는 게 지금, 블러디 위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투사이, 예, 노리고 한번 치는데, 자, 캣캔디도. 예, 타겟트샷까지 했어요. 예. 그냥 죽어줄 순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죠. 개캔데. 치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투투사이랑의 그, 그 위력적인 그 화력 앞에 지금 누웠는데. 아, 이게 지금 되나요? 투투사이랑.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예. 물론 이제 매지스피 예, 이거 있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도 같고요. 어, 센스님, 자, 반말하지 마시고요. 반말하지 말고 자, 아닥 좀 하고 보세요. 이렇게 뒤에를 좀 서로 존칭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투투사이랑 예. 예, 지금 약간 지금 이 사실 특별한 상향은 없어요. 사실 자체적으로 위자부 상향된 건 없어요. 단지 그 좀 뭐 스킬들 같은 게 줄었기 때문에 좀 공격해서 계속 좀 어떻게 스킬 쓰는 정도, 이제 마속 같은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단검 예, 궁수무 좀 예, 패치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뭐랄까 좀 마법 회피 같은 게 없어지고요. 그 대신 또 마방 요거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각종 스킬에 당공. 어느 정도 좀 치 잡으시고 한번 노려보는 거죠 투투사이랑도. 자 용고기 보고 좀 개캔디. 꽤 버텼어요 그래도. 자자 욕 같은 거 좀 하지 마시고 자 치즈 와퍼. 일단 치즈 와퍼 정도 원투로 좀 사실 노리기는 어려워요. 뭐 그런 거는 사실은 특히 이제 위자가 개캔디. 아, 용구 이거 국밥 이거 이게 사실 밀 때인데. 에 해상님 개캔디 공격. 아, 어느 정도는 좀 나름대로 스킬 활용하는 공격 같은 경우는 좀 아프다고 보셔야 돼요. 자 총양님. 자 일단은 지금 예 총장님이 계속 좀 한번 찌르고 들어가는데요. 자 개캔디 치즈와퍼. 자 역시 치즈와퍼 공략은 지금 어느 정도 화력이 되는 예 그 정도 화력으로 좀 원투에 좀 제압
가능하고 그냥은 좀 어렵죠. 예, 자비분들 지금 화력으로는 원투에 지금 잡을 만한 캐릭이 지금 스톱님 정도 보이고요. 자, 용고기 뭐가 지금 계속 노리고 있어요. 예. 자, 투투사이랑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일단 자 예. 서로 실력이 비슷하다. 개캔디하고 아시다시피 투투사이랑 장비 자체는 지금 사냥에서는 굉장히 선호되는 사냥용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블러디 세팅 위장. 보통 이제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공성 같은 것까지 겸하는 침묵 중립별 위자라면 아마 대부분 아마 이런 세팅일 거예요. 블러디 그죠? 그다음 8세 정도 좀 있고 그죠? 그 정도 위자가 지금 만약에 이런 제조사하고 교전할 때는 이제 이 정도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투투사는 계속 좀 노리고 있고요. 개캔들 한번 견제 들어왔죠. 용고기 뭐가 지금 아프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요. 개캔디보다는 자 투투사이랑 자 요거는 지금 챌린지 오라는데 아 이거는 지금 스킬 관련된 건데 차라리 뭐 아이언 오라가 낫죠 지금. 아이언 후라. 이거는 뭐, 저 어차피 뭐 앱 없어서 위자 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당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굴성교전. 그렇기 때문에 좀 차라리 공수상대로 아이언 후라 방어 쪽 키는 게 낫겠지. 개주디. 일단 쌍힐러예요. 일단은 뭐 쉽게는 지금 안 놓겠죠. 자, 오빠 믿고 누워. 초랑이 아이젤. 자, 비전 좀 치열하긴 한데요. 쉽진 않아요. 투힐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피조나게 멀리 나간다면은, 용고기 보고 하고, 개캔디. 다시 공격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필드 밖에. 뭐, 이 정도인지 피전 교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깊이 나가고 있어, 투투사이랑. 뒷걸음, 그렇죠, 뒷걸음도 또 쳤고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쭉쭉, 나가는데. 기습적으로 한 번, 투투사이랑이. 찌르고 들어갔나. 개슈들 뒤집 부산스럽게 막 움직였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지금 자 용고기 보고 오빠 그런 페이크고 자 롱아이님 나왔죠. 야 이제 깊숙이 지금 나온다면은 지금 자 이거 롱아이님 놓고 이게 좀 깊숙이 나와가지고 필드 전체를 지금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셨듯이 그죠? 자 개캐 이거는 지금 제 해상님인가요? 아 기습이에요. 자 원당이 일단 떴고요. 자 투투사이랑도 좀 자, 개캔디 놓고. 아, 이게 좀. 했죠, 좀. 예. 아, 찾고 있어요, 지금. 오빠 믿고 노는.
지금 치고 있어요. 주스사이랑. 자, 여기서 만약에 다 정리가 가능하면 지금 다 점사. 자, 지금 일단 주 화력 개캔들 일단 어깨. 아, 자자. 초랑님 지금 치고. 아, 개캔 다시다. 아이씨, 한번 다 밀 수가. 아, 아까운데요. 그죠? 용고기 먹어도 지금 왔고요. 역시 용고기 먹어 지금 화력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좀 뭉쳐 있을 때는 좀 어렵겠죠. 쌍힐러에 이제 개캔디도 있고요. 자, 투투싸이랑. 아, 초라님 노리고 있죠. 예, 용고기 보고 개캔디. 자, 이 정도면 좀 보통. 오늘 글성 교정 같은 데서 스킬 패치 이후에 어떤 각 클래스 교정 같은 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죠? 특히 단검 경우는 어떻게 좀, 한방 위력 자체는 더 세진 것도 같고요. 초낭님. 개캔지 용구지 뭐 지금 뒤에 옆에 빠져가지고 점사로 좀 노리고 있죠. 자, 아이 자자, 지저분. 개캔디 용공이 뭐 지금 계속 노리고 있고요. 자, 투투싸이랑. 자, 굉장히 그래도 좀 했어요. 오늘 투투싸이랑. 예. 네, 약간 좀 패치 영향인 거야? 아니면 뭐 좀 사실. 특별한 파이팅을 좀 보인 건가요? 운이 가미된. 자, 뭐 이 정도 사. 저 깊숙이도 나갈 걸. 아, 이것이 범이죠. 손 양손을 들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이거 저 토레이도 됐다. 자, 버텼죠 일단. 아우, 이거 어떻게 버텼죠? 아, 자, 평소엔 손을 들고 죽거든요. 양손을 들고. 근데 이게 딴 걸 못해요. 양손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뻔히 양손 들고 이제 범위 쓰는 거 보고 다 피하죠. 그 범위를 상대는. 그리고 이제 공격을 고스란히 받고요. 양손을 올린 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냥할 때 아니면은 크게 교전에서 지금 위력적으로 좀 그동안 좀 위력적으로 좀 못 봤는데 그 교전에서는 스킬 위력이 없는 건데요. 이게 거의 당하기만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좀 버텼고요. 또 설마 좀 제주들이 용고기보가 좀 투투사이랑 안 치는 건 아니겠죠, 일단. 초냥님. 자, 굉장히 좀 이 바뀐 거는 사실 재련 정도랑 뭐 좀 소소한 거고요. 물론 이제 옵션 같은 거 좀 달긴 했는데. 크게 지금 교전에서 지금 이렇게 바뀔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공격도 좀. 용궁이 뭐 지금 치고 있는데.
예. 쉬고 있죠. 백핸드 사실 노리고 있는 건데 지금은. 버티고 있고요. 자, 투투사이랑. 자, 이 정도면 뭐 교정 같은 것도 뭐 사실 나쁘진 않은데 지금 투투사이랑. 예. 이전에는 한 방을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공수 단검 한두 방을. 물론 공격은 뭐 사실 안 열몇 방 가만히 막고 있어야지 눕힐 정도니까 너무 여유가 있죠 상대는. 네. 자. 춘향님 버티고 있고. 에, 아, 이제 육밤 있고, 있고, 내 앞을 바라봅니다. 이거요? 매지션 10, 10이에요. 더블 퀘스트 13, 엠파워. 뭐, 이 정도는 좀, 13까지 좀 해놨네. 용고기 버거 오빠 믿고. 에. 자, 투투사이랑 뭐 한번 장비 한번 볼까요? 에, 무기방어고 뭐 닦겠나? 무기랑 이제 방어구 웃돌이 그 좀 긴말로 크게 바뀐 건 없을 텐데. 제일을 한번 보고요. 약간 좀 예. 이제 투투사이랑도 화려 비자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예, 사냥에서 선호되는 위자가. 네, 교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예, 네, 이거 블러디 무기이고요. 와일드 엠파워 발동 스톤. 요 5단계까지는 거. 예. 또 붙였네. 그 그렇죠? 예. 다음에 착용 스킬 PVP 데미지 8% 증가. 이 재련 요거 있고요. 괜찮죠? 뭐 그렇게 뭐 좀 나쁜 재련 아니고. HP도 뭐 540 증가되는 거. 뭐 이 정도면 좀 사냥. 또 여러 가지 좀. 뭐 서클 이건 8셋이고요. 자, 뭐 튜닉도 그렇고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예, 예, 그죠? 예, 이게 축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죠? 축 8셋이기 때문에. 물론 다크방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사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아주 훌륭하죠. 자, 킬러가 이제 둘이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 오늘 좀 보신 거는 이 보통은 사실은 아까 보셨던 거 방어구 있죠? 뭐 축팔셋 정도 뭐 있고 해도 사실 원투로 버티기 어려웠어요. 약간 이전 교정 같은 것도 사실 보시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크게 지금 눕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약간 조금 궁수 스킬 데미지 자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위력적으로 지금.
아, 언랑이 뜨긴 뜨네요. 예. 자. 전체적으로는 조금 공격력 자체는 공수 약간 줄은 것 같은데. 용고 깊었고. 용고기 모두 아이언으로 받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좀, 예. 무적까지, 템플로라. 이거 받고 있는데요. 예, 맛있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건가요? 지금 이제, 증가된 거고요. 마법력하고 마속 템플로우라로. 에, 위자 경우도 괜찮죠. 자. 용고기 모두 좀, 힐러 실은 다 받고 있고요. 이거 좀 역시 아니야.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예. 아파요, 예. 예, 궁성이 아프긴 아프네요. 예, 특히 이제 로브 계열한테는 진짜 아프게 들어오는데. 이거 보시면 아까 말한 그 사냥 세팅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좋은 세팅인데, 방어구. 그죠? 그 방어구도 사실은 이런 조전의 궁수한테는 약간, 예, 이게 사실 안 통한다는 거죠. 전에 말한 대로요. 그래서 다크 8세 정도 아니면은, 필살기 궁수가 싸울 때는 이제 물약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조금 그나마 좀 버티는 게 좀. 소태 계열 있죠? 네크. 위자 계열. 자, 지금 이제 피존 교전 정도 하는 거고요. 오늘 좀, 볼 거는 좀 많이 봤네요.